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오쇼와 함께 하는데요. 내일은 무슨 날? 크리스마스 이브. 데이트하는 날? No. 스토커즈 할인 쿠폰 써서 싸게 쇼핑하는 날. 딱 25일까지 추가 24% 할인 쿠폰을 받아왔는데요. 한 제품만 먹냐? No. 장바구니 전체에 먹습니다. 추워 죽겠는데. 뭐, 어디 나가요, 그냥. 나 느긋한 코코아 한 잔 타가지고. 저랑 같이 쇼핑합시다. 자, 그럼 저라면 이 24% 쿠폰을 어디에다 쓸까? 한번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오늘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로다가 새 착장을 만들어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룩은 제가 좋아하는 룩이지만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습니다. 니트에다가 스웨트팬츠를 입어주고 거기에다가 쇼커트를 매칭해주는 거예요. 최근에 이 디글의 레드 컬러 니트가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컬러감 자체가 묵직한 톤의 레드로 뭔가 방점 맞지 않은 레드 컬러감이라고 할까요? 일반적인 니트와 실루엣이 조금 다른 제품인데요. 몸판 쪽이랑 팔 쪽이랑 짜임 자체가 다르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깨 쪽 패턴 자체가 되게 크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짝 폴딩 되는 실루엣으로 나오는데 요 실루엣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이런 게 감성이야. 이런 폴딩 감성이야. 두툼하게 들어간 넥라인도 굉장히 뽀짝했고 밑단 조임이 없는 툭 떨어지는 형태여서 저는 좋았습니다. 랫돈대가 티가 나질 않아. 터치감은 매트한 울 터치감으로 부드러운 편에 속합니다. 여기에 매트한 스웨트팬츠는 스토커즈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브로만의 스웨트팬츠. 탄탄한 기본템 스웨트팬츠로 추천드려요. 코지하되 쇼커트랑 매칭을 했을 때 너무 수리한 감성이 나지 않도록 컬러를 블랙으로. 스웨트팬츠의 활용도가 캐주얼 꾸안꾸 룩에 좋아가지고 요런 24% 쿠폰을 쓸 수 있을 때 기본템 같은 거 쟁여놓으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스웨트팬츠에 쇼커트를 입는다고 요런 게 꾸안꾸 감성 코디. 제가 요즘 많이 입고 다니는 스타일 중 하나예요. 비어디드의 숏피코트는 엄청 오버한 사이즈로 나오지 않고 정핀 느낌으로 나오고 총장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스웨트팬츠랑 매칭을 했을 때도 안에 이너가 레이어링된 것도 보이고 제 기준 딱 제가 원하던 룩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스웨트팬츠를 활용한 남성미가 살짝 느껴지는 감성 코디? 그리고 이 코트 지금 쿠폰 매기면 가격이 반타작이더라고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좀 허전하다 싶으시다면 핑글레스 장갑 같은 거 어떻게 무심하게 툭 하나 해주는 거죠. 라무랭의 핑글레스 제품인데 사이즈가 나오더라고요. 1, 2 사이즈. 근데 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 매니저는 1 사이즈로도 되니까 이 사이즈는 손이 정말 크시거나 두툼하신 분들도 맞을 제품이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겨울 쇼핑이 끝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그마한 악세사리류를 노려보시는 것도 추천해요. Stalkers. 자, 다음 룩은 좀 장난꾸러기 시티보이 느낌의 룩? 하지만 실루엣적으로 너무 과하지 않은 적당한. 사실은 얼마 전에 지나가시던 분이 이렇게 입어주셨는데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벗겨봤습니다. 후드에 플리스를 레이어링해주시고 거기에다 바시티 자켓을. 이렇게 레이어링을 할 수 있다면 겨울에도 바시티 자켓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할인 쿠폰을 꼭 겨울템에만 쓴다는 그런 법은 없죠. 다계절 가능한 템을 구매하셔가지고 봄 준비이나? 제품들을 살펴보면 안에 좀 착 감기는 니트들을 찾고 있었는데 시오케 제품이 눈에 띄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후드티를 레이어링해주셔도 좋지만 좀 더 포근하고 코지한 느낌의 니트 후드 하나 갖고 있으면 레이어링 하시기 진짜 좋거든요. 게다가 이 제품은 두껍지 않은 제품으로 레이어링 완전 가능. 그리고 일단 가격대가 3만원까지 떨어져가지고 개득? 거기에다가 비어디드 플리스를 가져왔는데요. 요 템은 계속 눈여겨보던 아이템이다가 이렇게 할인으로 맞이하게 되네요. 지퍼 소매단 밑단에 컬러배색 라이닝이 좀 취향 저격이었어요. 좀 뽀짝한 컬러로 들어갔는데 요게 좀 무드가 좋더라고요. 캐주얼하면서도 포인트가 있어서 플리스 자체가 너무 후질근해 보이지 않아요. 비어디드의 치노 팬츠인데 요 치노 팬츠를 저희는 활용을 많이 해요. 제 기준 너무 와이드하지 않고 적당히 와이드한 실루엣이랑 부담스럽지 않은 선의 꾸안꾸 룩을 연출할 수 있는 팬츠? 그리고 네이비 컬러로 준비한 이유는 SS 트렌드의 네이비 있다? 스포일러. 그리고 바시티 자켓은 드림몰드의 캐시미어가 10% 들어간 바시티 자켓. 제가 좋아하는 건 과하지 않은 거. 그래야 유행도 안 타고 좀 오래 입을 수 있더라고요. 너무 오버한 실루엣에서 나오지 않아서 전 좀 더 좋았습니다. 컬러도 무슨 색이든 다 받는 그레이 컬러인데 그 그레이 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디자인적으로도 깔끔하고 터치감적으로도 굉장히 매끈매끈 부드럽더라고요. 요런 거 하나 쟁여놓으시면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고 지나갔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여기다 비니를 쓰셨더라고. 그래서 따라해봤죠. 라무랭의 숏비니 유명한데요. 사이즈가 1, 2 사이즈로 나오는데 저희 매니저한테는 2 사이즈가 좀 더 편하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비니 쓴다고 다가 아니야. 비니를 써주시고 그 니트 후드를 이렇게 써. 그게 감성 포인트. 그 지나가시던 분 옷 잘 입었어. Stalkers. 마지막 룩은 과하지 않아요. 미니멀 캐주얼 룩? 슬랙스의 포인트 카라 니트에 후드 코트를 툭. 포인트 니트 어디 없나 하고 찾아봤는데 밀로 제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라가 달린 모헤어 제품으로 스트라이프도 뽀짝하게 들어갔더라고요. 모헤어 제품이기 때문에 털날림이나 좀 간지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 감성 때문에 참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멋부리는 건 힘든 거야.
거기에 아르방슬랙스는 할인 가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되면은 때. 다크 올리브 컬러감이 무게감 있고 좀 묵직한 톤으로 개인적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컬러감이다 싶었습니다. 투턱의 루즈한 실루엣조차 마음에 들었고요. 요 룩에만 활용할 게 아니라 여기저기 입기 편한 슬랙스를 찾는데 요 제품이 눈에 띈 거예요. 두께감이 엄청 두껍진 않기 때문에 뭔가 봄, 가을, 사계절템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고른 후드코트는 오버캐스트 제품.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하지만 뭔가 세일, 할인 쿠폰 이럴 때 비싼 거 사야 뭔가 돈이 많이 드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요 코트는 원단감이 좀 색달라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줄무늬가 보이는 원단감이 저는 굉장히 뽀짝뽀짝하더라고요. 엄청 각이 잡히고 딱딱한 코트가 아니라 좀 통통 툭 걸치기 편한 코트로 기장감도 길지 않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와이드한 실루엣에 슬랙스를 입었다면 그거까지 보일 수 있는 그런 코트. 요런 무게다가 캡 하나 툭 써주고 거기다 뉴발란스 같은 거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면 미니멀 꾸안꾸 시티보이 맛이 살짝 들어간? 은근 모자, 장갑 요런 악세사리들 무늬가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 악세사리 쇼핑도 진짜 추천드립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스토커즈 구독자님들을 위한 오쇼 24% 쿠폰. 요 쿠폰을 어찌 쓸코 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아이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말고 다른 제품들도 많으니까 시간 들어서 후딱후딱 아이쇼핑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겨울옷 구매가 끝났다 하신다면 사계절템, 기본템, 모자, 액세서리 무도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겨울은 지나가고 언젠간 그런 템이 필요할 때가 올 거야. 이 쿠폰은 딱 25일까지 쓰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서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5일까지 바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안타깝게도 이걸 못 쓰시겠지만 데이트 퇴. 하지만 그런 분들까지 챙겨드려야죠. 26일에서 31일까지 스토커즈 추가 15% 쿠폰이 나가니까요. 요거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데이트 재밌었냐? 자, 그러면 모두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나가지 말고 추우니까 우리 같이 쇼핑이나 합시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별거 있나요? 휴일일 뿐. 안녕! 너 크리스마스 때 뭐하냐?